네. 자, 오늘의 주제는 웹툰 빅뱅입니다. 사실 저희가 살펴볼 종목군들은 거기서 파생되는 카카오 네이버의 웹툰 빅뱅에서 파생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와 네이버를 드디어 오늘 우리도 다루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으로 진입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안 건드려요. 네. 카카오 네이버는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정원이고요. 거기서 이제 정원이 강아지 고양이 키워보셨나요? 네, 키워봤습니다. 저 단독주택에 안 살아봐서 보는데 TV에서 많이 봤는데 네. 정원을 이제 새로 가꿨어요, 주인이. 강아지는 그 정원 앞에 그 유리문 있죠. 그래서 막 발로 핥고 막 혀로 막 이렇게 핥다가 죄송합니다. 핥다가 이제는 동물 핥다가 침 묻히고 이러다가 문 열잖아요. 연기 강아지 미친 듯이 뛰어가서 저 공주도 와요. 예. 근데 고양이는 뭐 하고 있죠? 도도하게 고양이는 일단 지켜보지요. 정원 있고 문이 열려도 고양이 퍼즐을 쫙 짜면서 쫙 펴요. 몸을 핀 다음에 살금살금 하나씩 잔디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요. 이게 네. 무엇을 뜻하느냐? 수장님, 연기 욕심이 네. 과. 자, 무엇을 뜻하느냐? 카카오 네이버가 마당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제창했죠. 죄송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끌어오면 안 되는데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주창했는데 저는 마당론을 주창합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마당이에요. 마당이 넓어지면, 넓고 좋아지면 거기서 뛰어노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거기서 키우는 식물, 막 산세베리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엄청나게 날뛰게 돼요. 네. 지금 카카오 네이버 미친 듯이 가죠. 네. 그 옛날하고 받을 수 있는. 위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들 이번에 무슨 신문사에 합격했어. 언론고시 합격했어. 자랑하잖아요. 예전 분들이. 아니 왜 언론인 앞에서 언론사는 디스하십니까? 그 언론사 수많은 기업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옛날에는 삼성전자 입사. 기자 됐어. 입사가... 아, 삼성전자 그래. 직원 됐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막 무슨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다음을 들어갔다. 뭐예요? 진짜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자, 바뀌었어요. 저 취업할 때만 해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입사했다고 하는 거 옛날이랑 완전 위상이 달라졌어요. 기자랑 뭐 비교하려고 하셨어요? 뭐를 비교? 기자가 되는 게 옛날엔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아, 죄송해요. 너무 그 아니요, 뭐 그냥 기자분들 궁금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궁금해서. 아니요. 유튜브? 그거랑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요. 아, 카카오 입사했다고. 네. 아, 예. 위상이 달라진 게 달라졌죠. 시가총액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를 하셔도 좋은데 이제는 시가총액 1위가 카카오, 2위가 네이버, 삼성전자가 3위, 하이닉스가 4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재미있는 그 소위 짤이 막 네. 돌아다녔었어요, 어제. 자, 카카오 네이버 방식은 달라요. 예. 카카오는 막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계속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뭐야, 뱅크. 뭐 다 이제 상장할 거예요. 예. 근데 네이버는 딱 수뇌부가 있고 거기서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질 수가 없다고 제가 네이버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주가가 질 수가 없어서 막 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얘네가 지금 가장 세게 붙고 있는 게 어디냐. 웹툰이에요, 웹툰. 둘이 가장 세게 붙고 있는 게. 경쟁을 가장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 분야가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원 미디어는 강아지고요. 네. DNC 미디어는 고양이에요. 아까 제가 표현해드렸죠. 네. 강아지처럼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서 잔디밭 다 헤집고 다니는 스타일. 그 원하면 대원 미디어 하시고요. 난 싫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도도하게 느릿느릿 쳐다보는 거 좋아한다. 그러다가 생선 하나 던져주면은 그 조용히 가서 구석에 가서 먹는 애 좋아한다. 그게 DNC 미디어예요. 자,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원 미디어,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DNC 미디어. 성격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성격이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투자 네. 의견 참 독창적입니다. 쉽죠? 유니크하십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경마장 가보셨죠? 네. 경마장에서 재밌는 이름 많잖아요. 네. 뭐 신나라, 또 뭐 있어? 막 이상한 거 많아. 막 여걸. 근데 걔네들이 어쨌든 뛰면은 한 달 동안 걔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쉬느라고요. 실핏줄이 다 터져요. 그 말이 경주라면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웹툰이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돼. 한 달을 쉬었어요?
한 달을 쉬면서 지금 이동 평균선 이격을 예. 싹 다 줄여놓은 다음에 올라갈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 다 쉬었습니까? 네. 만들어놨어요, 지금. 네.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결국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건 대원미디어고. 네.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격이 벌어져서 들어가면은 실핏줄이 다 터진 말을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들이 완전히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경마장 앞에 그 애기들 이제 태워주는 사진 찍는 마차 끄는 말로 전락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쉬었 지금 오랫동안 쉬면서 질질 끌면서 탄탄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이격을 다 줄여놓고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정말 비슷해요. DNC 미디어도 똑같아요. 4월 14일에 고점 찍고 그다음에 2, 3개월 횡보하면서 쉬어놨죠, 지금. 근데 마침 여기서 무슨 소식이 또 나왔냐. 갑자기 구글 쳐보세요, 구글. 구글을 쳐보세요, 통합 뉴스란에. 인앱 수수료 인하한다. 웹툰 수수료 15%, 30% 할 거를 15% 깎는다. 네. 이 소식이 나왔는데 네. 마침 이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세력이 차트를 만들어놨다, 지금. 그렇죠? 마침 이 소식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세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할까요? 주요 투자 주체라고 합시다. 네, 주요 투자 주체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세력이라는 미리 이런 하는 것은 호재가 나올 거를 알고 있었다. 검은 그런 이게 뭐냐면 느낌이 있잖아요. 구글 앱스토어든 애플 앱스토어든 거기에 올릴 거 아니에요. 컨텐츠나 서비스를. 네. 그럼 구글이 30%를 떼가려고 했는데 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웹툰 기업이 여기에 올렸을 때 30%를 15%로 깎는다. 이러면 창작자들도 좋아져.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글에 30%를 떼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떼주는 만큼 누구한테 또 떼겠어요? 창작자 만화가 분한테 또 수술 떼요. 예, 이 콘텐츠 제공 업체들. 그러면은 구글이 네이버, 카카오에서 15%만 뗀다. 그러면 창작자 분들한테도 더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럼 창작자들도 더 열심히 만화를 그려요. 네. 그렇죠? 구글 네이버도 그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더 열심히 네. 만화가를 키워요. 예. 다 좋아지는 거예요. 수익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있고 거기다가 네이버, 카카오 지금 여기서 가장 빅뱅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시가총액을 이겨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뭐 핀테크도 있고 그 무슨 모빌리티도 있고 있는데 웹툰을 이겨야 돼, 둘 다. 지금 이게 치열하거든요. 일단 뭐 어디부터 볼까?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로 1위예요. 네. 글로벌로 1위인데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무료예요. 무료. 웹툰이 무료고 카카오는 뭐냐면 기다리면 무료예요. 기다리면 무료. 그걸로 뜬 거. 기다리면 7일, 3일 기다리면 무료예요. 근데 기다리면 무료.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 3, 4회를 봐요. 아, 기다리면 무료인데 네. 너무 궁금해 다음화가. 에라이 결제하자. 그거예요. 그 모델로 뜬 거예요. 기다리면 무료. 그래서 다른데 그래서 네이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그 어떤 구독자 수 이거예요. 무료니까. 근데 카카오는 기다리면 무료다 보니까 결제를 해야 되니까 결제액이나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 선호하는 지표가 달라요. 둘이. 네이버 카카오가 그게 달라요. 그리고 네이버는 전체 글로벌은 1인데 여기서 일본에서 뒤졌어요. 일본에서. 네. 원래 라인 망가가 먼저 진출했어요. 라인이 일본에서 카카오톡보다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인기 많지. 네. 그래서 라인 망가가 먼저 진출했는데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가 얘를 꺾어버렸어요. 피코마에 지금도 아까 들어가 봤더니 나 혼자만 레벨업 후속판. 그게 아직도 2위예요, 2위. 그게 계속 1위였거든요. 한 달에 30억 벌어요. 결제로만. 그 하나로만. 피코마가, 네. 피코마가 라인 망가를 역전해서 만화 어플리케이션 1위가 됐고, 심지어 구글, 애플, 앱스토어 통틀어 가지고 매출 순위 전체 3위예요. 앞에 막 뭐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 틱톡 이런 거 있고 피코마가 3위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뒤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또 노리는데 네이버는 북미 웹소설 1위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카카오가 뭘 인수했냐면 레디시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왓패드는 1위 업체고 레디시가 5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웹소설 업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만 레벨업도 어떻게 떴냐면 네. 웹소설이에요, 원래. 웹소설에 그 화려한 어떤 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작화가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미친 듯한 그림과 그 웹소설의 그 콘텐츠가 만나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웹소설을 지금 다 하려고 해서 네이버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카카오는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 이걸 인수했고 카카오는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예 네이버는 지금 본사를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얘네가 또 맞불을 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아까 마당론 얘기했잖아요. 네. 마당을 서로 키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마당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 누가 나가서 놀겠어? 강아지, 그치? 고양이, 무슨 꽃, 돌, 수석, 연못 이런 거 있죠. 예. 다 이제 나가 그거를 이제 후발로 노려야 돼. 네. 카카오 네이버가 저렇게 신고가를 달리고 날아가잖아요. 네.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왔어요. 성장주의 시대가 왔죠. 빨리 후발을 노려야죠. 그중에 1등은 웹툰이요. 물론 그 뭐 반대하는 의견도 항상 제가 얘기 드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국모다. K웹툰을 너무 오버해서 지금 거의 망상증 환자처럼 언론에서 다들 쓰고 있으니 아직도 예를 들어 일본의 귀멸의 칼날. 예. 귀멸의 칼날이 극장에서 1위 했는데 걔네는 그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인가요? 예. 그게 박스오피스 1위예요. 지금 말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가 만화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뭐죠? 우리나라? 아바타인가? 우리나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박스오피스 1위가 만화예요. 예. 그래서 일본도 종이책에서 이제 웹툰으로 변환하고 있고 디지털로 변환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오바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 오바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냥 뭐 투자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마당을 키우려고 지금 빅뱅이 붙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신소장의 마당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다면 신소장에게는 마담론이 있다.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대원미디어,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DNC 미디어인데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대륙재관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과거 얘기하기 싫어해가지고요. 네, 미래 얘기를 할게요. 대륙재관 장 출발하자마자 상한가까지 갈 일 있습니까, 진짜? 네. 아, 오늘도 그 작은 건, 저희가 신중하게 종목을 다루겠습니다. 시가총액 작은 걸 좀 조심하시고요. 네. 어쨌든 자, 그, 보겠습니다. 제가 요 웹툰 얘기한 거 한 마디 더 할게요. 너무나 이해가 잘 핀테크나 모빌리티도 서로 경쟁 붙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핀테크도 크고 지금 뱅크 금융사업으로 다 뛰어들잖아요. 근데 이건 다 국내예요, 국내. 근데 이건 국내. 이제 해외 시장. 웹툰은 해외에서만 붙는 거기 때문에 네. 파이가 더 클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K컬처의 확산과 함께. 그래서 이게 선두고. 확장성이 자, 있죠.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대형 미디어. 혹은 아, 이렇게 진짜. 예를 들면 좀 그러면 나 남자다. 옛날에 NC소프트 광고 기억나시죠? 택진이 형 나오셔가지고. 네. 네? 난 남자다. 한번 승부 걸자 했는데 안 나와서 달 깨지잖아요. 근데 그 달 깨져도 나는 건다. 완전 남자다. 한방이다. 그냥 화끈한 거 좋아한다. 대원미디어.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성을 자, 구분할 필요 없고 이제 지금 시대상이 일단 화끈하다라고 하면 돼요.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 전략으로 네, 대원미디어 하반기에 대원미디어. 용갑 합체라고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근데 이거 얘기는 짧게 할게요. 네. 이거는 그냥 짧게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웹툰이기 때문에 네. 얘네가 101번째 여주인공 흰 사슴 잉그리드 그리고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이런 것들이 대원미디어에서 내놓은 웹툰이에요. 대원미디어 옛날에 뭐 하던 회사인지 아세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드래곤볼 그리고 은하철도 999 막 이런 거 만화. 우리 일본 만화 좋아했을 때 네. 닥터 슬럼프 막 이런 거 네. 어렸을 때 슬램덩크 네. 다 일본 만화책 그 들어와서 봤잖아요 다. 그게 다 대원 미디어의 대원 CNI 자회사 다 수입해서 일본 거 수입해서 그리고 소년 챔프 막 그거 경품 받으려고 부록 받으려고 샀던 거 그거 다 종이책 알고, 기반 알고 싶지 않아요 물어보지 그러니까 마세요 일본 거를 수입해서 네. 그리고 닌텐도를 수입해서 네.
그런 걸로 파는 거죠. 네. 일본 거를 수입해서 팔았다가 이제 그게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어서 종이 만화가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완전 변신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일단 이게 중요해요. 자회사 스토리작이 카카오 재팬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어요. 세르파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만화가들을 키워가지고 피코마의 만화를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완전 진한 파트너가 됐죠. 아까 그 피코마가 일본에서 1등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만화 매출 어플리케이션이 1등이에요. 거기에 카카오 재팬이 세르파 스튜디오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대원 미디어의 그 작가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네. 뿌릴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랑 완전 혈맹이 됐다. 요즘에 혈맹 유행이잖아요. 그때 우리 엔터테인먼트 할 때도 서로 혈맹 맺어가지고 그쵸. 나뉘었죠 지금. JYP, 나뉘었죠 SM이 지금. 손잡은 것처럼. 그쵸? 얘네도 지금 혈맹이에요. 카카오랑 그쵸. 네이버랑 어디 붙느냐. 카카오의 싸움인데. 찐치는 대원 미디어. 네. 네. 대원 미디어는 플랫폼으로 붙었어요. 아예 네. 플랫폼을 만들어 버려서 네. 이게 센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뭐 용감 합체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카카오 재팬하고 설립한 조인트 벤처 이게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3, 4월 달에 접근을 못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대원미디어?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자. 지금 좀 급등이 나올 만해요. 지금 오늘 좀 오늘 높은 확률로 웹툰주 움직일 확률이 또요? 높아 보여요, 저는. 어제처럼? 거의 80% 이상이에요. 아, 지금. 신 소장님 정말. 움직일 아, 수밖에 일입니까, 없는 지금 이게? 상황인 것 같아요. 저랑 그러니까, 방송하시고 난 이후부터 케미가 엄청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주식시장에서의 케미가. 네, 앵커님. 우리가 궁합이 좀 좋은 영향이 것 같아요. 크죠. 뭐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궁합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사람의 에너지가 시너지를 좀. 그렇죠. 왜냐면 혼자 손흥민 선수처럼 아예 그냥 하프라인 전부터 드리블을 혼자 들고 아니면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 DNC, 제가 잘 어시스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 남자 나 남자다 이러신 분도 하시고. 아 그런 투자 의견은. 아니 성격이 아니, 너무 말이네. 달라서 그래요. 아, 네. 너무 달라서 그래요. 아, 화끈하다. 강아지 좋아한다. 너무 달라요. 아예 카카오. 수급 주체도 다르고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격이 달라. 수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 이 드러나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달라요. 아예. 자, 아예 딴판이. DNC 미디어. DNC 미디어는 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도도하게 느리게. 네.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는 정말 아, 이거는 웹툰. 걸출한 스타예요. 이게 2019년에 피코마에서 1등 웹툰으로 뽑혔었고 지금도 아까 들어가 봤더니 일본 거 하나 1위에 올라갔고 예, 예. 2등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1분기에 또 새로운 거 나왔어요. 네. 악녀 메이커 그리고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웹 소설 기반 신작.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스위트홈도 성공한 게 느닷없이 갑자기 뭐 이지영 씨의 근육 그걸로만 성공할 수는 없어요. 웹 소설에 탄탄한 스토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웹툰을 해서 만화를 갖다 붙여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드라마화, 영화화하는 거예요. 캐파는 캐파라든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이 가장 작고 그치. 영화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탄탄한 걸 시작해서 파일을 키워나간 다음에 이 마지막에 터지면 원소스 멀티 유즈로 나가는 거죠. 스마트홈, 그 스마트홈이래. 스위트홈이 잘 되면 거기에서 뭐 파생되는 피규어나 이런 것들 아. 다 파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어렸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우렘에 잘 되면 우렘에 아이스크림 팔고 책받침 팔고 부채 팔고 막 그게 원소스 멀티유즈 원조예요. 우렘에가 뭡니까? 우렘에. 아, 그 우렘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기술력으로 용가리가 나온 거고. 안 무시해요.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계속 키워서 우리나라도 괴수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고. 이 DNC 미디어는 카카오 페이지랑 아주 밀접한 관계다. 얘는 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가 DNC 미디어의 주주예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도 곧 상장 예정이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아, 그렇군요. 카카오 페이지도 예.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을 해서 수급을 더 많이 땡겨서 자금이 많아지면 DNC 미디어에도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고 주주가 카카오 페이지. 아까 전에 인앱 수수료 인하도 커요. 네. DNC 미디어의 작가들이 3,400명분 계신데 예. 아무래도 수수료를 덜 떼가면 그렇죠. 자기가 아니 솔직히 그러잖아요. 수익이 만화를 더 나아지겠죠. 만화가 정말 좋아서 그려도 네. 옛날처럼 그렇게 무슨 궁핍한 상황에서 정말 작가 맞습니다. 정신으로 만화 그리는 건 네. 더 이상 안 돼요. 네, 아주 좋은 그래서 행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반으로 깎였다는 거는 플랫폼 회사에게도 좋고 네. 이 맨 밸류체인 하단상,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작가분들한테도 좋아요. 네. 그럼 이게 순환매가 자, 돌아요. 작가분들 순환매. 열심히 그리고 알겠습니다. 플랫폼도 열심히 홍보해주고 그렇죠? 수수료를 덜 떼가니까.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네. 시점이 안 맞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네. 제가 보기에는 왔어요. 뭐가 그러니까 뭘 보고 왔냐 그러냐면 이동평균선들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밑에 있는 애들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 네. 봉만 이렇게 상승해버리기 때문에 장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늦게 따라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봉이 횡보를 해주면은 밑에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붙어요. 그 처음 붙을 때 성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2차 급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네. 지금 다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원미디어는 일봉상으로 보면 20개월, 20일, 60일, 5일 다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타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타래가 엉켰다가 풀렸다가 네, 엉켰다가 풀렸다가 계속 네. 그 반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실타래가 엉켰을 때 산 게 좋죠. 오늘 신 소장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카카오 왔다. 네이버가 날라갔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에게 왔다. 카카오 네이버가 날라간 걸 보고 확신을 갖는 거죠. 찾는 네. 역시 우리 신 소장님.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후발이 돌 가능성이 있죠. 온기가 퍼질 중소형주로. 다음 네. 차기 주자는 카카오 네이버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쉼표를 조금 찍고 고양이 좋아하면 네. DNC 미디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늘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아쉽게 보내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목에 실핏줄이 터져서 쉬어야 될 시간이 네, 어차피 쉬고 왔습니다. 내일 다시 또 기염을 뿜어주십시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